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아미보 플러스 이어서 시작해보죠. A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식으로 냠냠말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요시. 소녀님 안녕하세요. 냠냠말은 지금 수요일 오후 1시. 오늘은 살짝 일찍 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준비를 준비. 헨리가 어디 있을까? 헨리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옳지. 네네. 어? 뭔가 있나봐요. 아, 그러오니 시청자님, 네네. 가끔 마을 광장에 찾아오셨던 점술가 마출자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야. 상점가에 가게를 마련하셨대요. 족집게라고 소문이 자자한 분에게 매일 운세를 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니. 그런 소문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어허. 가게를 열었군요. 그래, 제가 기부를 마쳤었죠. 근데 그 전에 도루묵치 먼저. 옳지. 됐다. 어디 한번 만나 보실까요? 네, 불렀습니까? 그러십니다. 아, 맞나? 저질렀나? 극하면 좀만 기다려주겠나? 금방이면 되는데, 호이. 나오기라. 나오거라. 니 먹고 지금도 눌러야 돼. 누가 또 니가? 모르겠어요. 됐으니까 그래요. 설명해주세요. 과연 오늘은 250번 넘길런지. 니 먹고. 아까부터 꾹꾹꾹꾹. 그만 누를게 이제. 아, 힘들어라. 몇 번을 누르는 기고. 오늘의 기록은, 이야! 256. 좋아. 아주 완벽하고 안정적인 숫자야. 니 버튼 빨리 누르기 다르니까, 고마워라. 말 못다, 아이가. 뭐, 됐다. 너도 힘들어, 이제. 나도 피곤해. 그만할 거야. 다음에 할게요. 맞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아, 이 마지막 문구는 얼마 레퍼토리가 없나봐요.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니 웬일이고? 갈구마! 응차. 어디면 편지를 볼까요? 제 편지함이, 오! 가득 비어있어. 아니, 가득 빈 것도 뭐야. 텅 비어있어. 이것들은 갖다 볼 거고요. 돈이 많은데, 일단 이 돈은 좀 아꼈다가 우리 일요일에 쓰도록 하죠. 오이? 또 무 한번 사야지. 왜 이렇게 편지가 많아? 보자. 열려라. 편지함. 조니. 친애하는 식님에게 알로하. 하와이는 너무나 쾌적합니다. 매일같이 훌라리듬으로 댄스 최고입니다. 생명의 은인인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 생명의 은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건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었을지. 자신의 목숨값이잖아 이건. 기대하겠어 조니. 훌라댄스 인형. 캠핑장. 아, 이건 산 거군요. 지저분한 쓰레기통. 나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쓰레기통이 더 마음에 드는데. 옳지. 얘는 버리고요. 아, 근데 나 자리가 없다. 넣어놓고. 요거는 도루묵시 모형. 이게 훨씬 좋네. 버리고요. 열어두고. 그럼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죠? 호잇. 집에 들어갔다 오자. 톰슨 바보. 오, 알아들었네요. 가자. 바보의 뜻을 모르는군. 바보. 옳지. 화면 또 안 바꿨어. 왜 맨날 까먹을까? 일단 볼까요? 어디 한번 목숨값을 할런지. 훌라댄스 인형. 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호야. 호야. 오호. 야, 괜찮다. 움직이는 인형이야. 돈값 좀 하네요. 그리고 DJ 테이블은 봤었고. 도루묵시 모형. 요건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요? 뭔가 작용은 없어. 아, 상호작용은 없구나. 그냥 상반신 인형이군요. 이거 자신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 엄청난 자존감. 너무나 닮고 싶군요. 이것도 어디 두고 싶다. 보자. 그러면은 일단 정리 먼저 해야겠네요. 너무 많다. 오이, 아니, 정리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받도록 하죠.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운세전화 서비스 센터입니다. 물병자리는 오늘
인기운이 상승 중 5. 당신의 보조개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럭키 아이템은 전통적인 하이. 전통적인 하이라 한번 보도록 하죠. 열려라 참깨. 어디 보자. 됐다. 역시나 시간이 좀 걸렸고요. 오늘도 팔게 많이 나왔네요. 오늘의 복장은 약간 전통적인 도롱이 하이를 입은 키위 도롱이맨. 그 머리에 있는 키위 재질이랑 그 치마랑 도롱이 하이랑 약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 입어봤고요. 좋았어. 출첵을 하고 인기인이 되러 떠나볼까요? 오이, 가자 가자. 옳지. 어, 톰슨 아직 있었구나. 못 들었지 내 말. 안녕 안녕. 보고 싶었어 식군.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인데? 우리 집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식군. 갑작스럽지만 지금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을래? 오잉? 우리 집을 보면서 톰슨이라는 존재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 알았어. 그럼 슬슬 가볼까? 톰슨스 하우스로. 스스스한 그런 이름이네요. 톰슨스 하우스. 가자 가자. 바로 여기지. 그래, 안 가본지 꽤 됐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니? 자, 도착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자물쇠 좀 열게. 자물쇠가 있었군요. 이곳이 바로 톰슨스 하우스. 톰슨스 하우스라며. 톰슨 월드에 어서와. 어디 볼까? 크니페스 잘 자라고 있고요. 이 공룡뼈 하나 있고요. 내가 준 믹스우드 의자 잘 쓰고 있구나. 근데 내가 준 바닥은 안 깔았네요. 그죠? 내 소가죽. 그거 왜 안 깔은 거야? 어이. 후후후. 뭘 그렇게 긴장해. 릴렉스 하라고 식군. 아니, 소가죽. 어디다 뒀어? 식군이 우리 집에 있다니 뭔가 기분이 이상해. 이거 뭔가요, 이거? 아, 유리시계구나. 이거를 왜 벽을 보게 해놨죠? 야, 시계를 왜 벽을 보게 해놨어? 새로운 인테리어인가? 이 톰슨 월드에서 그대의 관심을 끌만한 물건은 있어. 뿅. 한번 보자. 그대라면 이 세계를 받아들여줄 줄 알았어, 식군. 근데 그대의 눈길을 사로잡아버린 물건은 대체 어떤 건데, 뿅. 딱히는 없는데, 뭐가 있을까? 일단 고급 오디오나 있고. 오호, 야, 없다. 번복할게, 없다. 마음에 드는 가구가 있으면 사 말고 말해봐, 식군. 그냥 넘겨줄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줘, 뿅. 야, 그럼 이거 주라. 이거 치워버리고 내가 팔자. 이거 비싸거든요. 그건 안 되겠어. 어허, 다른 거라면 협상 여지 있지만 그건 안 돼, 뿅. 야, 그럼 됐어. 나 간다. 아, 벌써 가는 거야? 조금만 더 천천히 놀다 가면 좋을 텐데. 대접을 해줘야지, 대접을. 음료수. 그런데 그대의 눈에 우리 집은 어떻게 보였을까? 의견 들려주지 않을래? 멋졌어. 정말이야?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야. 왜 별로냐면 네가 소가죽 바닥을 안 깔아서 그래. 고마워, 식군. 오늘은 여기까지 놀러줘서 고마웠어, 식군. 너무 식군을 많이 얘기한다. 잘 있어, 톰슨군. 가자 가자.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일단 얘를 놓고. 옳지. 이거는 리치였죠. 꺼내놓자. 한번 팔고 오도록 하죠. 가방이 가득 찼네요. 오, 깜짝아. 그래 그래. 팔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오, 우리 후원이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여기 분명 내가 심었던 것 같은데. 어허,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나 집에다가 씨앗 놓고 왔다. 오늘의 상품은 벽지고요. 아, 벽지나 좀 꺼내올걸. 이사씨, 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하나 팔렸다. 어머, 어서오세요. 가져올 것을. 네, 무슨 일이세요? 팔려고요. 그렇군요. 일단 이거 팔고 물가 보죠. 얘들이 전부 다 갖고는 있는데 막상 쓰지 않는 것들이라 이렇게 팔게요. 이게 전부인가요? 네네. 그럼. 아하, 별로 안 비싸네. 고마워요. 옳지. 그리고, 오, 깜짝아. 어서오세요. 손님, 손님, 톰슨인가? 오, 크리스. 너 사파이어 원하지? 아, 이거 올리겠다, 이거. 이거 어때? 얼른, 얼른 가봐. 나와봐. 기다리고 있을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뻘쭘하게 사귀지 마시고. 오! 됐다! 옳지. 이 토템폴 사태 내가 사버릴까? 그래 좀 치워주라. 그래그래 그래그래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쏘라야지. 무는 파는 거야. 저기 나 이거 살게. 네 옳지. 거봐 저거는 사라질 때 소리 나잖아요. 근데 내 크리스탈은 사라질 때 소리가 안 나. 그죠? 아무튼 잘 샀어. 물값 보자. 무슨 일이세요? 오늘의 물값은? 어? 아! 아 아닌가? 나도 140몇 배를 팔았어. 그래 비슷해. 아하 그렇다는 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인가? 야 더 보지 말자 이제. 배 아프겠다. 그럼 수고하세요. 호이 고마워요. 또 와요. 더 올랐더라면 굉장히 배가 아팠겠군요. 엄청난 수익이었을 텐데. 오 많이 피고 있다. 여기 물 좀 주고 보라색 꽃을 신선하게 유지를 시킨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 화석이 어디 있을까? 어? 안녕 병아리야. 아 운세관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의 손님이 와 계신가요? 과연 이름을 불러주세요. 손님. 아하 안 오셨군요. 아쉽지만 안 오셨다고 하네요. 물고기도 이제 슬슬 좀 큰 게 보이면은 바로바로 잡도록. 그래야지만 우리의 도감이 다 찰 것 같아요. 내려가자. 그때 만원짜리 돈나무 아니었죠? 그것도 꽝이었죠? 아 그래 나 작은 것 좀 잡아야 돼.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작은 것이 하나 없어요. 그죠? 맨 첫 번째 거 얘를 좀 노려야 되는데 열대어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옳지. 오 좋아. 좀 큰데 이거보다 작아 될 것 같아. 아 처음인 것 같아. 피라냐가 잡혔다. 아 아니구나. 피라냐 갖고 다녀보자. 혹시 몰라. 자 누구 피라냐 필요하신 분 설백씨. 헨리 또 집에 없어. 안녕하세요 식구님. 오늘도 기운이 넘치시네요 구도. 제가 알려드린 인사말은 어디 가셨나요? 어 이거 먹을래? 갑자기 선물을 줄 수 있어. 부탁한 것도 없는데 이거 먹을래? 저기 아 아하 어제 거 전에 말씀드린 과일 말인데요. 아까 우연히 구했지 뭐예요. 맞다 어제 이거 부탁했었어.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부탁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돼. 아 이제 나오는구나. 비타민C 어쩐 일이세요 구도. 반가워요. 요전에 프레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사 얘기를 왜 꺼내? 프리리가 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정말로 우리 말을 떠날 생각일지도 몰라요. 아니 언제 얼마나 됐다고. 식구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구도. 글루민 들었니? 프리리 이사 간대. 아 씨가 관절염에 글루코사민. 무슨 일이야? 그 소식 들었어. 저기 슈베르트한테 전해줘야 되는 게 있어. 전에 걔가 싫다는 걸 억지로 빌린 물건이 있거든. 그러지 마. 그 후로 돌려주는 걸 깜빡했지 뭐야. 그렇게 빌렸으면 일찍 갖다 줘야지. 대신 갖다 주지 않을래? 그래 내가 욕 먹어줄게. 정말 역시 시기라니까. 옳지. 뭐였을까? 번거롭겠지만 부탁해 호이. 좋아 좋아. 요거 볼 수 있나요? 아, 열 수가 있구나. 한번 열어보고 싶다. 욕먹는 건 글루코사민이니까. 투톤 받아. 어 잠깐 이러면 못 주는 거 아니야. 슈베르트. 아 잠깐만 일단 내 거 내 화석을 좀 찾고요. 아 그런가 못 꺼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오 잘 자라고 있군. 올라가보자. 어 이거 조심하고요. 너무 섣불리 열어봤다. 너무 섣부르게 열어봤다. 어떡하냐. 일단 위에 있는 화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얘들아 화석을 많이 심어놨어야지. 내려가보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었네. 화석을 꺼냈고요. 오지 그래야지. 또
여기도 없고. 어, 슈베르트. 안녕. 어이구야, 어이구야. 미안해, 미안해. 왜 그래? 저기 형, 그래. 네 이거 형이라고 치 말이야. 또, 너 되게 호칭을 잘 바꾼다. 공부하면 내가 새로운 거 사겨줄까? 그래, 그래. 하나 추천해봐. 보자. 아버지 어때? 또? 그래, 그래. 다시 내 아들로 들어오거라. 좋은데? 그치?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 자, 그럼 이제부터 너는 아버지다. 좋아요. 옳지. 코코아가 보고 있군요. 여기서 맹세한 거야. 알았지? 근데 너한테 줄 게 있는데. 오호, 아버지. 어떤 일이냐? 좋아요. 이걸 내가 슬쩍 까먹었어. 줄 순 있네요. 나한테 뭐가 왔지? 이건데. 글루민이 포장을 안 해줬어. 걔가 포장을 못하더라. 여기 있어. 옳지. 아, 글루민한테 빌려줬던 투톤 바닥이네. 어? 들을 말 없네요. 녀석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아니, 별 말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야? 이래도 되나봐요. 뭔지 확인을 하고 내가 중간에 가로채도 되는 거야 그럼? 반가워. 오라, 너 삽 들고 뭐하냐? 바위치기 하냐? 바위치기? 이거 알려주는 것 같은데. 너 몰랐냐? 삽을 들고 바위를 치면 가끔 광석이나 돈이 나올 때가 있거든. 너도 한번 해봐. 알고 있어. 여기에도 물고기가 있는데 얘는 왠지 크니베스 같다. 내려가 볼까요? 화석은 지금 한 두 개 찾았는데 잡초는 많이 뽑았고요. 이거 얘네들한테 물 좀 주고 그리고 저의 죽순 용돈을 한번 채취를 하죠. 용돈을 좀 벌어야겠어. 이번 주에도 물을 많이 살 거거든. 프릴도 집에 없고. 어떻게 된 거야 프릴 대체? 오, 프릴 어딜 가겠다는 거야? 오, 시간이야? 베이베, 오늘 나 인기운이 많다고 했으니까 가지마. 왜 뭐? 왜 떠난다는 거야? 우편물 배달하는 플리오 말이야. 보기에는 되게 할 일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한 일이 많더라고. 책임감이 엄청 강한 녀석인가봐. 베이베, 열심히 일하시죠. 다들 내일이 아니니까 모를 뿐이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자, 죽순을 꺼냈다. 죽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라나서 나에게 용돈을 주고 있죠. 옳지. 오늘도 1500원 벌었다. 좋아, 좋아. 아! 오랜만에 말이 나온 김에 광석치기 한번 해볼까요? 바위치기. 너니? 자, 오, 맞다. 오, 좋아, 좋아. 이게 웬 떡이야. 오늘 나는 돈한테도 인기가 있나봐. 그냥 나 밀려난다. 더 된 건가? 오, 맞아. 8000벨 나왔어. 다행이다. 오, 딱 해봤는데 바로 맞았네요. 포기할래. 생각해보니까 나 돈 주머니가 되게 많구나. 집어넣고. 얘들도 다 안들겠는데. 이거 안들어가지. 좀 귀찮게 됐네요. 일단 동전을 좀 줍고 합쳐넣고. 4만벨 됐어. 내거 40만벨 떼어놓고도 이렇게 넣으면 된다. 야, 근데 프리리가 또 언제 진짜. 오, 깜짝아. 너 되게 자연스럽다. 자, 좋아, 좋아. 루비였죠.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어, 너는 혹시 내가 아는 벌레니 모르는 벌레니? 이봐, 너 말이야. 왕잠자리. 아는 벌레였네요. 이제 잠자리가 좀 나오겠다. 가을이니까. 아무튼 프릴.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벌써 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친했나? 일단은 화석을 감정을 바꿔. 오! 바꿔오도록 하죠. 여기 검은 거 자랐다. 좋아, 좋아. 너희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옳지, 잘한다.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여기도 있을 수 있어. 화석이. 여긴 없나? 여긴 없네요. 가자, 가자. 부엉쌤에게로. 호이. 운세관. 어디 있을까? 오늘따라 텅 비어있네요. 요쯤일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오호, 이렇게 생겼군요. 일단은 감정을 맞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의 운세 어차피 봤지만. 부엉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시 홈냐 오 낮 키위다. 죄송합니다. 야, 키위 먹어본 지 되게 오래됐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도 물론 감정을 해주세요. 화석 감정 두근두근. 오늘은 두 개네요. 여기 있어. 좋아 좋아. 그 밖에는 없어요. 하나만 더 캐올걸. 오호 그렇군요. 그리고 제 가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만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 깜짝아 주무시는구나. 위에 네 개가 다 차긴 했는데 안킬로사우루스 티렉스의 꼬리 한번 다 걷어내고 정리해보도록 하죠. 옳지. 그리고 여기 가보자. 운세관 운세관 똑똑. 오 소리가 독특해. 안녕하세요. 어 뭐야 똑같잖아. 실망스러워. 내부는 똑같잖아. 나리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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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반. 어 근데 메시지는 달라졌네요. 물병자리와 초장님의 인도로 저는 냠냠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는 언제든지 제가 있는 이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콜로 그건 그렇고 제게는 느껴지는군요. 당신의 곁으로 찾아오려 하는 행운. 여기부터는 똑같은데 이 마추릴라가 단돈 500벨에 알고 있지만 오셨으니까 개업손님 해드려야죠. 잘 부탁해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죠. 거기 앉으세요. 옳지. 라리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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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반 라리츠마 로리자벨 으아아아아. 변한 게 없어. 어머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망 좋은 곳에 놓여있는 한 개의 벤치. 아 전망 좋은 고제. 그곳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펠리컨은 커플인지 어떤 사이인지 그 관계에서 느껴지는 건 그래요. 연애와 관련된 행운의 징조. 어? 운세 명 자체는 다른데 아이템은 똑같네요. 전통적인 아이. 그것이야말로 행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입고 있어요. 아, 이미 입고 있으면 입고 있다고 말해주죠. 옳지. 당신은 이미 그것을 착용하고 계시니 오늘은 그대로 다치면 되겠군요. 좋아 좋아. 그럼 당신에게 많은 행복이 찾아오기를. 여기까지 똑같아. 뭐야 뭐야 더 다른 거 좀. 다른 운세는 볼 수가 없어. 전통적인 아이. 어허 이 양반이 날로 먹네. 내가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33회말을 모아왔는데 이렇게 날로 먹겠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마추릴라씨가 오지 않는 그만큼 다른 분들이 손님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수고하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9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금을 좀 해둘게요. 입금을 해두고 우리가 9월 넘어서 돈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있을 첫 번째 일요일날 찾아나가 물을 사면 되겠죠. 이자를 기대해보면서. 옳지. 이렇게 또 빚은 멀어져간다. 빚 좀 갚을까요?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얼마 남았니? 호이 47만벨. 아이구야 2만벨 갚자. 대출금 잔액은 45만벨. 너무 멀다. 수고하세요. 가자 가자. 그리고 쇼핑도 해야겠죠. 오 깜짝아. 나탈리씨 알바하세요? 왜 거기 서 계세요? 안녕하세요. 식튜브 흥해라. 그래 그래 별일이네 야오. 그건 그렇고 무슨 볼일 있어? 반가워요. 언제나 노력하는 나 자신에게 주는 상 뭐가 좋을까? 오늘도 상 주러 오셨구나. 상이 너무 많으셔. 그리고 오늘은 요거 제발 호랑가시 나무. 아 수국은 아니야. 아하 파란 수국도 아니고요. 하얀 펜지 이거나 살까요? 네네.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언제쯤 공원이 완성될지. 옳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나왔던데 오늘의 운세 쿠키 이거 말이야. 우리 가게 오리지널 상품 운세 쿠키. 제 오늘 코인 많이 벌어왔죠? 게임 코인 두 개 가져가. 넉넉해.
옳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호이. 먹자 먹자. 오늘은 운이 좋으니까 중복이 아닐 거야. 다 먹었나 내가? 어디 보자.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온다. 57번. 오호. 이 익숙한 듯 낯선 무근은 뭘까? 축하드립니다. 아! 뉴 닌텐도 3DS래. 야, 이게 실제였으면 되게 기뻤겠다. 자, 받아드세요. 오호.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다음에 도전할게요. 그래. 이거는, 이것도 살까? 그래도 한정판이니까. 분수형 폭주. 요거 하나 살게요. 8월에 끝내면 못 사니까. 살래, 살래. 옳지. 이렇게 하고, 올라가보죠. 요거 본 적이 있었던가? 본 적 있었던 것 같다. 콩돌씨. 오늘의 가구는 무엇이 나왔던가요? 오야. 또 저거 나왔네요. 어서오세요. 우와. 이거나 있던가? 어, 개집 또 나왔어. 큐브집. 다 있, 오. 정말 그 불편함의 극치.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를 그 강의실 책상. 네, 이거 심지어 책상이 더 작게 나왔네요. 탁구대도 있고. 일단 탁구대 먼저 살까요? 탁구대입니다. 1800벨. 좀 높은 거 아니야? 살래 살래. 옳지. 그리고 이 공포의 강의실 책상. 오른손잡이 책상. 왼손잡이도 있나 보다. 아, 리폼 할 수 있나? 이것도 하나 사고요. 옳지. 그리고 저거 뭐야? 이거. 연유씨 안녕. 우주 왕복선. 나 이게 있던가? 좀 비싸긴 한데 기억이 안 나니까 살게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주 시리즈는 거의 다 샀거든요. 어허. 미래형 바다. 이것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됐어 됐어. 그리고 오늘은 일찍 왔으니까 아마 상품이 다 있을 거야. 올라가자. 봉팔씨. 호이. 안녕하세요. 아, 뭐야. 왜 벌써 품절 났어? 아하, 턱시도 모자를 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품절이 빠른 거야? 정말 아침에 땡 하고 와야 되나봐요. 맙소사. 안녕히 계세요. 반바지 하나 살까? 저거 어딨어? 저 체크무늬 반바지. 체크무늬 반바지. 이름도 체크무늬야 그대로. 약간 레게 스타일 색깔이네요. 가격은 세일 기간이라 1800벨. 요거 하나 사자. 나 반바지가 없더라. 후후. 좋아. 내 계절 다 지나버렸는데. 주머니에 넣어둘게. 됐다. 그럼 수고하세요. 많이 파시고요. 호이. 안녕하세요. 어? 가을맞이 우산이 나왔다. 그리고 이거 뭐야? 이 귀여운 모자. 아기 모자. 아, 그거 그때 그거 있었잖아. 공갈, 그 공갈적 꼭지. 그걸로 같이 하면 되겠다. 착용해볼래? 화려한 느낌. 이거 하나 살까요? 400벨 구입할래. 옳지.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왼쪽으로 가볼까요? 호이. 왼쪽에는 뭘 팔고 있을까? 제발 많은 게 없기를. 어? 새로운 거 또 나왔어. 어서 오이소. 이거. 이게 뭐야? 호텔리어 옷이래. 이거 입어볼래요. 오. 참말로 잘 어울리시네. 350벨. 별다른 설명이 없구나. 멋지긴 하다. 샀다 팔자. 일단 손에 한번 쥐고. 옆에 있는 반바지도 신경 쓰인다. 이거 뭔가요? 수영복인가? 라틴풍 유니폼 바지. 라틴풍이 왜 들어간 걸까? 아까 거랑 좀 이름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라틴풍. 좀 비싸다. 좋은 건가? 이것도 사고 팔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되게 돈을 많이 쓰네요. 오메 식시오션에. 개구리 옷 좀 내줘요. 안녕하세요. 하늘이 이래 깜깜해가 있으면 기분도 왠지 가라앉지 않아. 예. 오늘 좀 흐린가 보다 여기도. 실제로도 좀 비가 올랑말랑 했었죠.
이런 날에는 옷이라도 밝게 만들어가 기분 전환을 하는 기라예. 별로 그렇게 밝은 옷 같지 않은데. 누구였었지? 그리고 엘레피는요? 그럼 수고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시라예. 옷도 한번 가을 옷을 만들어야 될까? 한번 생각은 해보죠. 가자 가자. 오, 갑자기 되게 많이 산 것 같아. 그죠? 엄청 샀어. 가방 꽉 찬. 일단 편지를 없애고요. 너무 가득 찼는데 여기다 심자. 우리 딸한테 여기다 하나 심고요. 아무도 내 피라냐는 탐내하지 않아. 왜일까? 그리고 리치를 저기다 심읍시다. 어차피 우리가 저쪽에 과일나무를 심게 된 거 저기를 또 임시 과수원으로 세우지 뭐. 헨리 어디 갔어? 근데 헨리. 야, 헨리 좀 만나자. 헨리가 어디 갔을까? 여기다가 리치를 여기 맞죠? 호이 심어놓고. 아 맞다, 다듬으면 안 되지. 이거 좀 놔봐. 헨리 좀 부르자. 호이 나와라 헨리. 없는데? 이 개구리는 어디서 사는 거야 그럼? 마을이 안 있나봐. 어디 물에 들어갔나? 개구리라고 잘 뛰어다니네요. 헨리네 집 어디 간 거야? 불 끄고 사나? 호련이 외출 중. 어디로 사라진 거야? 헨리가 이사를 왔는데 안 보여.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뒤져봐야겠다. 헨리를 만나고 오죠 일단. 누가 있어. 오 헨리 만났다. 후후후. 어디 간 중인가 싶군. 너를 찾으러 왔어. 근데 여기서 대화하면은 자꾸 이쪽 대화만 하잖아. 그죠? 근데 나한테 무슨 볼 일이야? 우리 그냥 일상 대화하고 싶은데. 이것 봐 싶군.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화석이 모두 모여있다고. 내가 낳은 거야. 이렇게 완벽한 전체실은 웬만해선 찾기 어려울걸. 음냐 음냐. 그치? 그거 말고 다른 대화하자. 후후 싶군. 어쩐 일지. 음냐 음냐. 다른 말 좀 해줘. 이, 아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 아하 우리 마을에서 보자. 너 일로와. 마을로 데려가자. 이리와 너. 같이 마을로 가는 거야. 도망가지 말고. 아 근데 또 꽃짓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헨리가 되게 조그만 하네요. 그죠? 가자 가자. 같이 마을로 가는 거야. 나가버려. 아이구야.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가는 길에 카페나 들릴까요? 호이. 옳지. 안녕하세요 마스터. 손님은 없고요. 좀 이른 시간인가? 신님 오셨군요. 오늘도 일하러 왔어요. 호이. 무슨 일이신가요? 일을 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을 주세요. 손님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내려드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옳지. 첫 번째 손님은 나기사 나왔구나. 집에 있더니만. 옳지. 씨가 항상 마시던 걸로. 나기사는 저거는 났는데 블루 마운틴도 아니고요 블렌드도 아니야. 그래서 모카 했다가 틀려서 킬리만자로 아닌가. 그리고 우유는 왜 적다 말았을까. 노치마가 아니고 전에 살짝을 했던 것 같아요. 적당히로 가자. 두 개로. 제발 맞기를. 옳지. 휘휘. 너를 위한 특별한 잔이야. 싫어도 마셔. 농담이야. 그럼 잘 마실게. 싫으면 남겨도 돼. 옳지. 아닌가 봐. 내 취향이랑 좀 다르지만 커피콩은 내가 좋아하는 거 사용했네. 오! 킬리만자로 맞았네요. 나중에 다시 마시러 올게. 그래 그래. 다음 손님. 오! 분홍말이야. 아 근데 눈이. 말자씨 커피 부탁해요. 아 웃을 때는 또 눈이 동그래지는군요. 콩은 킬리만자로로 하겠어요. 그리고 우유는 넣지 말아주세요. 볼에 이거 너무 귀엽다. 볼터치가 치크가 오렌지색이야. 킬리만자로에 넣지 말라고 했죠? 넣지 마. 옳지.
설탕도 넣지 마. 슈베르트랑 잘 통하려나? 분홍말이라니. 마이리틀 폰이잖아. 옳지. 후후후. 어떤 말일지 기대되네요. 옳지, 좋아, 좋아. 어머나!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냠냠말 분들이 정말 부럽네요. 나중에 또 놀러 올게요. 앞모습 좀 보여줘. 아하, 안 보여주고 가시네요. 어? 핑글이다. 맞죠? 얘 저번에 온적 있지 않나요? 커피를 마시고 싶네요. 우유는 듬뿍 넣어주시고요. 야, 한번 왔다고 이러기야? 한번 왔다고 이러기야? 핑글이 안 적어놨단 말이야. 얘가 저한테 아미보 카드가 있거든요. 나 까먹었어. 블렌드 잘못 눌렀어. 듬뿍이랬죠? 제발 맞길 바란다. 옳지. 옷이 참 예쁘다. 쓱쓱. 여기 있어. 너는 참새니 펭귄이니 뭐니? 그럼 맛을 볼까요? 너는 핑글이지? 그래, 핑글이는 핑글이야. 와, 정말 맛있네요. 냠냠마리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카페가 있군요. 다음에 또 이 마을에 놀러 오면 다시 들을게요. 약간 마스카라스 종족 같아요. 그리고 눈이 나랑 똑같아. 마지막 손님은 도르묵. 아! 오! 사장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내가 을이구나. 커피 한잔 주셔구리.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적어놨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왠지 좀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모카인데 아주 달달하게 설탕 듬뿍 넣어서 부드럽고 달달하면서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커피 선호하실 것 같아. 옳지. 고급 모카 원두를 갈아 만든 맛있는 모카 골드예요. 오케이 오케이 구리. 잘 마실게 구리. 어디 보자 구리. 어라, 이거 킬리만자로도 아니고 단 느낌도 평소 때와 다르다 구리. 까다로우시네. 뭐 우유는 듬뿍 들어있으니까 됐어. 아, 설탕을 살짝 내려야 되는구나. 그럼 안녕 구리. 정말 까다롭네요. 옳지. 아니야, 손님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손님이 뜸해진 것 같군요.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 좋아. 퇴근할게요. 오늘도 그냥 좋은 정도 아닐까? 대부분의 손님들이 만져 갔군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좋은 커피콩. 잘 쓸게요. 됐다. 저야말로요. 수고하세요, 마스터. 오늘은 파니가 뭘 팔고 있을지. 파니야, 오늘은 뭘 파니? 오늘은 토비씨가 와 계시고요. 오, 이게 뭐야? 컵라면이랑, 이게 뭐야? 잘 안 보이죠? 아, 탁상 마이크. 오호. 너무 비싸다. 좀 갖고 싶다. 처음 보는 거야. 아니야, 됐어. 돈이 없다. 조금 비싸다, 너. 너 보헤미안이라면서 이렇게 무력이 심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뭐 그럴 수 있지. 오이. 그리고 운세관이 다 지어졌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공공수 앞 하나 하고 끝내죠. 자, 오랜만에 출근이네요. 아, 촌장님. 맞다. 운세관이 완공되었으니 기념식 해야죠.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라 까먹었어. 함께 행사 장소로 가시죠. 역 앞으로. 누가 나, 오, 맞출라씨. 자, 그럼 지금부터 운세가 완공 기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자, 다들 박수. 짝짝짝짝. 손이 크시네, 그죠? 뜨거운 성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촌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촌장님, 야, 근데 맞출라씨가 나오셔가지고 좀 뭐라기 그런데, 다들 운세관이 이제 텐트가 아니라 우리 시내에 가게를 하나 내셨어요. 근데 내부는 똑같다는 점, 운세를 봐주시는 내용도 똑같다는 점, 가격도 그대로고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으니까 적당히 오며 가면서 심심할 때 들르시고요. 만약에 무료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셔서 운세 전화기를 사용해주세요. 훌륭합니다. 옳지. 고생했다고. 정말 그 말 그대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들 폭죽을 꺼내시고요. 옳지. 그럼 공공사배 완성을 축하하고 냠냠 마을이 발전하길 바라며 발사! 뻥이요 뻥이요. 좋아 좋아. 이것으로 운세관 완공 경축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그럼 빠르게 다시 하자. 오늘의 공공사업 하나 하도록 하죠. 출근 출근. 네 천장님, 오늘은 공공사업 하나 할게요. 한번 구경을 해보고요, 내가 원하던 게 맞는지 요청하신 것들입니다. 어디 보자. 일단 저번에 못 본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동화 풍다리, 이거 봤던가요? 이렇게 생겼고요. 화려하다. 그리고 둥근 가로등. 오 맞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39,800벨. 아 좀 돈이 모자라다. 그래, 나 과일 팔면 될 수도 있겠다. 이거랑 그리고 또 생긴 게 있나? 돗자리 여러 개 지을 수 있구나. 가든 체어는 있었죠 원래.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소화전도 있었고 스타디움 조명. 아 이거였구나. 이거를 코코아가 시청했던가 크리스가 시청했던가. 됐네. 일단 우리의 목적인 저거 합시다. 어디 갔냐? 가로등인데 둥근 가로등. 요거를 하도록 하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장소를 찾으러 가죠. 아, 근데 어디였더라? 식충자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내가 지도를 다 그려놨었는데 최근에 이 타일을 다 깐 이후로 그 지도를 들여다보지 않았더니 여기였던가? 여기 하나 세우고 여기 하나 세우고 아 여긴 없고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여기 없고 여기 세우고 없고 세우고 없고 세우고로 끝났는데 여기 세우려고 그랬어. 여기다 먼저 세우자. 그럼 이리 오세요 열시. 이 자리에 세워주세요. 네 촌장님 둥근 가로등 어때? 아 네 아주 좋은 자리네요. 아 그리고 나 저 위 아직도 그거 규리가 저거 안 칠했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완성된 후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 딱이야 딱. 그쵸 그쵸. 여기로 결정할래요. 결정. 옳지. 알겠습니다. 바로 공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3만원 어떻게 모은다. 네네 이쪽이 둥근 가로등 설치를 위해 모금을 실시해줄 토용군이고요. 기부금 얼른 모아올게요. 네 수고하세요 열시 퇴근하세요. 알겠어요. 더 이상 상관 안 할게요.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퇴근해 퇴근. 3만 얼마였죠? 4만 벨이었죠 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2만 벨 있어요. 밑에 우리가 야자열매랑 다 따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 가방이 하필이면 가방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얘들을 좀 버리고 가방을 비운 다음에 이렇게 너도 비워. 오, 어, 아하하하 뭐한 거야 시가. 불꽃을 버리면은 타잖아. 빨리 빨리 아까우니까 사진 찍어. 아 과연이나 따줘. 에잇 에잇. 옳지 주웠는데. 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조그만 고기가 한 마리 보였거든요. 아 가버렸나보다. 아하 기회였는데. 그냥 가자 그럼 팔자. 일단 팔 것만 좀 챙길게요. 아까 제가 사놓고 바로 팔 거라고 했던 야 이것도 팔아. 아기 모자와 유니폼 바지 그리고 호텔리어 옷. 얘들 별로 안 비싸긴 할 텐데 그죠. 너도 이리 와. 다 줘도 되나? 아니야 두 칸 남았어. 두 칸은 탁구대. 이건 뭔가요? 아 좋은 커피콩도 팔자. 그리고 우주 왕복선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팔게요. 이렇게 일단 팔자. 그래서 3만 배를 먼저 모으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가자 가자. 톰슨 기부 좀 해. 봤지 너? 그리고 돈 남은 확실히 아니었네요.
안녕. 어, 얘들아, 다 여기 있니, 왜? 어, 얘들 싸웠다, 방금. 방금 한번 팔았는데, 사실. 돈을 보시면은, 2만 명밖에 안 됐죠. 그래서, 급하게 광석을 좀 주워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더 팔려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은광석을 좀 팔면 좀 비싸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팔아볼게요. 이게 전부인가요? 제발. 만하고 4,000벨. 오, 된다 된다. 팔래 팔래. 오,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 은광석은 세이프. 됐다. 그럼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또 와요. 됐다 됐다.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여기서 개업식을 해서 그랬죠.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 언제 다 풀렸네요. 그러면은 빠르게 기부를 하자. 내 돈 또 쏟아붓게 생겼네요. 응차. 안녕하세요. 이 돈을 지금까지 다 저금을 했다는 얼마였을까? 39,800벨. 요거 하나 기부하도록 할게요. 옳지. 협력할게. 요렇게. 덕분에 목표했던 39,800벨에 도달했어요. 나는 4,981벨 남았다. 야호! 만세! 모금액이 도달했어. 됐다 됐다. 이제 좀 마음 편히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군. 그리고 나기사 씨의 집이 좀 애매하지만 이사 가라는 건 아니고 캔버라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한때 캔버라가 우리 집 앞에 조망권 해쳤던 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지. 그것이 나의 운명인 것을. 그럼 끙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화 이어서 둥근 가로등을 기대해보며 남녀 한 마리 함께 생활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